점프 공격. 점프 공격. 축방. 티저라. 아! 으야. 바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전투 스타일부터 선택하라고 나오네. 싸움꾼 점성가. 저격수 로그도 있는데 이 둘은 지금 선택을 못하고 데모에서는 싸움꾼이 기본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스트 페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약간 블라스퍼머스 같은 횡스크롤 진행의 액션 게임입니다. 플랫폼어 게임. 지금 넥스트 페스트로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어서 한번 맛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유예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를 장착한 상태로 RB와 Y키를 누르면 공격기 없는 적들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타이밍에 맞게 공격을 명중시키면 대부분의 적의 공격이 끊기며 일정 체력을 회복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파워가 소비됩니다. 한번 해보자. 레벨이 20으로 시작이네요. 이렇게 도트풍 그래픽 저 굉장히 좋아해요. 와이키 데미옥사이드 탄원. 어? Something catches your eye. 오, 한글화 되게 잘 돼 있다. Your wares are of no interest to me. Pity. Surely you require an instrument to protect yourself. This place is an unforgiving one. My darling daughter was not so fortunate. She was taken inside that place. My heart is weighed down with my grief. Nevertheless, it is a heart that would surely be lightened with a purchase. Regret is not something you will feel. What is your daughter's fate to be? It is a heavy price, but one demanded by the church. A church with prejudice against its own congregation, sucking the hope out of us all. She is in the chains of these wretched people. I must resign myself to a fate of a hunt, an all-consuming pursuit of those who hold her. 교회에서 딸을 데려간 거야? Your purchase will be gratefully received and will return a mere fraction of the warmth to my heart. 일단 상인이 있네요. 탄환밖에 안 팔고 있네. 그리고 나 무엇보다 돈이 없어. 보아성. 뭐 링크야?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상자 다 부수고 앉았네. 오른손 무기의 무기 기술을 사용하려면 RB 플러스 X를 누르세요. 정신력을 사용하니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오, 총알도 있고. 기본적인 조작감은 블라스퍼머스랑 굉장히 흡사해요. 조사. 어, 이게 포탈인가 보지? 데미옥사이드 탄환. 푸른색 혈액 림프 조각.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핫 소리가 좀 깬다고? 그러게. 약간 그 근엄함이 살짝 사라지는 목소리긴 하다. 조금만 더 차분한 어투로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력쇼에?
기념비 아래에 무언가가 있지만 기념비가 너무 무거워 움직일 수 없다. 기념비의 반지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공기 소리만 나야 돼. 이런 소리. 소리를 내지 말고. 여기 쭉 갈 수 있네. 오! 아우, 야! 아, 야, 이거 밟으면 데미지 입네? 어우,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잖아. 나이크록스가 당신을 잠식했습니다. 이게 때려도 경직이 없어서 여기로 올라가 볼까? 이게 뭐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웅장해서 좋네. 생각보다 많이 때려야 되네. 막기가 있나? 어? 아, 나 회복이 있네? 와씨! 아직 데모여서 모든 조작키를 알려주질 않아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야, 이거 어떻게 피해. 왜 막기가 없는겨. 그리고 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게 맞나? 어,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게 목표야? 야, 나 포션 되게 많이 주는데. 아씨, 너무 어려운데? 뭐 어디까지 도망가? 나 포션 다 썼어. 막다른 길이야? 밸런스는 좀 더 손봐야 될 것 같다고? 아니야. 근데 얘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좀 더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컨트롤이 안 익숙해서 그렇지. 나 블라스트 퍼버스 맨 처음 할 때도 개 털렸었어. 진짜 일반 잠 못 파는데. 지금 조작감이 아직 안 익숙해서 애들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세이브하면 포션 다시 차나? 안 차는데? 저기요, 미친 거 아님? 야, 포션을 안 채워주면 어떡해? 포션 그냥 막 썼는데. 대신에 그러면 뭐 몬스터들 다시 아이씨 잃어버린 나이트 크록스를 찾았어.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선제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한 번은 피해야 돼.
그럼 공격 도중에 회피를 하면 무적이 발생되네? 이렇게? 그냥 일반 회피랑 달라. 대신에 무조건 뒤로만 회피가 되네요. 아니 야! 피해! 죽어서 일어나면 포션 여전히 없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포션 아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이 조졌는데 이거? 아 저 빨간색 연구기관의 보고서. 동료들에게 다들 알다시피 이 특별한 생명체의 날개 길이는 5m 50cm의 날개. 그 덕분에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회복시킨 다른 생명체들은 날개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야. 좀 약간 역병 같은 게 퍼져 있나봐. 총은 이렇게 쏘는 거다 이 스바라시아. 탓! 오, 데드신 괜찮은데? 공격 모션이 되게 콤보가 잘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네. 해미옥사이드 파면. 아씨 뭐야. 아우 정신없어. 어? 나 포션 생겼는데? 마이 어폴로지즈. 예트 아이 캐넛 헬프 봇 노티스 유어 앵귀쉬. 낫 앵귀쉬. 봇 앤 액셉턴스 오브 더 트루스 댓 해즈 이베이디드 미 포 소 롱. 에릭. 아이 노우 훔 유 아. 봇 왓 이즈 유어 퍼퍼스 히어? 프레이어. Yourself. To mourn. Seek refuge. Many here do. It's a place of acceptance. Finality. Forced upon us by the people up high to save themselves from ailment. A callous man. 약간 해석이 이상해. In the end. So I have accepted my fate and became familiar with where I am. 한글화 약간 부족해요. Right here. 막 반말했다가 파멸시킬 자가 말이야. 순응하게 되었어요. I cannot continue my life until my husband is at peace. This is impossible without the flowers only found in the sea city. It is a dangerous path. But one your strong heart can. 꽃을 구해달라고? 회복 주사. 아 얘네 잡으면 떨어지네 회복 주사가. 이게 뭐지?
부패한 별 무기야? 어? 여러 가지 무기가 있네? 부패한 별. 뼈로 만든 식칼. 오. 아, 내가 장착한 아이템을 빠르게 바꿀 수도 있구나. 이게 좀 더 나은데? 투척 시 화염 데미지를 입힙니다. 집중력을 조금 회복합니다. 어우, 키 헷갈려. 이게 뭐야? 척추표 사슬검. 오, 휘두르는 소리보소. 와, 공격 범위 미쳤는데? 무기가 다양하네요, 되게. 길이 되게 어렵다. 난 이런 플랫포머 게임은 길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나만 그러냐? 와, 단 세 대만에 죽네. 무덤지기씨 왜 여기에서 흙을 던져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네? 미친 게임. 아우, 야, 야, 깜짝이야. 사슬검이죠? 중거리로 안 늘어나요? 어, 올려치기는 되네. 아이씨, 대로. 대박. 각 무기마다 특수 공격이 있거든요. 마나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 특수 공격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야! 저걸 저 여기까지 던진다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그냥 처음부터 할래? 아니, 포션이 아니,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안 나오는데? 포션 내가 너무 막 썼나 봐. 완전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해보자.
으야. 우리 점성 가볼래? 뭐가 달라? 어? 점성가는 마법을 훨씬 많이 쓸 수 있네? 이 스티그마를 장착한 상태로 RB와 Y를 누르면 공격해 오는 적들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유예 스티그마,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데 사용. 패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돼. 자, 해보자. 아니 데미지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두 대 맞고 죽었어. 맞는 난이도인가? 좋아, 이제 안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야. 아, 나 포션 잘못 쓴. 총알 아끼지 말고 그냥 막 쓰자.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총알이지. 어? 회복주사 두 개 나이스. 달그림자의 눈물? 이건 뭐임? 아, 이게 그거구나. 아니, 아! 또 썼네. 오, 이거 괜찮은데? 뒤돌아봐, 제발. 오, 야, 페이탈리티 확실히 괜찮아. 내 스타일임. 이게 막 빨리 보여준다고 좀 스피드하게 보여줬으면은 이 맛이 안 살거든. 이거 뭐지? 어? 오! 오케이. 되게 천천히 보여줬어. 무게감 있게. 회복주사 3개. 아이씨.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야? 이거 봐, 이런 거 막 가져가도 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셨는데? 뭐야? 아니, 회피가 안 돼. 야, 이씨. 아니, 미친 게임. 와. 마지막 임시 체크포인트 불러오기? 설마, 아까 부순 게. 오. 아, 이게 임시 체크포인트구나. 어, 근데 무제한으로 돼? 오케이, 됐다. 컷. 1대1이야, 뭐 쉽지. 죽어라!
와, 막기 중엔 딜이 아예 안 들어오네. 좋아. 개커, 우와, 뭐야. 설마 여기 거기 있냐? 체크 포인트? 와, 기가 막히네. 예. 이거지. 거지거지 이거지. 좋았다.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제 게임을 좀 알겠네. 블라스 퍼머스 같은 게임이에요. 얘 패턴도 알았어. 두 번 점프 공격하고 난도질해. 그때 사거리가 짧은 거를 이용해서 저 패는 거야. 아이고 씨부랑탱. 이게 냉각 상태 이상도 있나 봐. 그리고 마나로 스킬 쓰는 거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돼. 마나 생각보다 되게 잘 차요. 이게 뭐야? 회복 주사를 무려 3개나? 이 위를 아직 안 올라가 봤거든? 솟! 좋았고요. 데미지 입었냐 나 지금? 아니지? 다시 해보면 확인해본다고? 괜찮아, 그냥 모르는 채로 살게. 어쩌라고? 살려주세요. 뒤지세요. 저 위쪽에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어쨌든간 다 했고 이제 위쪽 다 봤으니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어? 누구야? 제페토 할아버지? Stay back, scoundrel. This is no place for a traveler. What a boneheaded thing to do. You could have gotten yourself killed, laddie. And in my house too. 아가씨? This is your abode. I know of a much safer place. You pulling the wool over me eyes, laddie? No, it is a safe place for many. A place free of scourge. For now, at least. Aye, I've heard whispers of it. But only whispers. Gives me the shivers it does. How do I know that I can trust you and the words you speak? You aren't one of those things. 야, 진짜 번역이 좀 이상하다. 내가 당신과 당신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거를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좀 번역을 하면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지? 라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왈도,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Perhaps you're concealing yourself. It's exactly the manner of deception I'd expect. You could be after me artifacts. Technology many would marvel at. I assure you, I am merely seeking to... I suppose it's the best offer I'll get. 오, 그러면은 생존자를 구하는 게 내 미션인 건가? 우리의 은신처가 따로 있고 거기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은데요? 살아왔어. 히로인? 아이씨. 어때? 나 이제 좀 치지? 그래, 익숙해지면은 괜찮다니까. 막 난이도가 괴랄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안 익숙한 거지. 7개에서 더 안 늘어나네요? 이게 아마 창고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봐, 보관. 보관 8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다 쓰고 뭐 세이브 포인트 이런 데 가면은 재충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듯. 아싸, 세이브다. 열리지 않는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날개 뜯어. 지금이야. 어리석은 거. 근데 졸라 아프니까 다시 돌아가서 세이브하고 다시 싸우자. 어우, 아팠다. 재도전. 좋았어. 야야야야야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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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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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야 이씨 피했잖아 이 개새끼. 뭐지? 도피했다. 또 다른 무기인 것 같은데? 원거리, 헤비 원거리. 세 발만 쏠 수 있어? 자, 아이템 먹었으니까 다시 세이브하고. 어? 죽어. 자, 다시 빻고. 두 발씩 먹네.
그리고 총알이 없어서 못 쏨. 이걸로 잡자. 아! 죽어. 결국엔 한 대를 맞아버리고 마는 거구나. 오씨. 죽어라. 살려주세요. 와, 이건 포션 먹어야겠지? 이게 뭐야? 세 개나? 낡은 재. 낡은 재. 불. 불주먹. 얼음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올라가지네? 연속가로. 임시 세이브 포인트야. 하! 아니 미친. 죽나? 아, 아, 이게 맞네. 저거 임시 세이브 포인트가 아닌데? 임시 세이브 포인트는 좀 다른 건가? 여신상의 가슴팍에서 꺼낸 거는 마나를 채우는 것 같고. 공격을 해! 전방에도 아래 내려가는 곳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게 바로 여기죠. 그리고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얘 내는 신음 소리도 들을 만한데? 익숙해져 버렸달까? 얘가 어디야? 찾았다. 세 번째 사슬.
이제 보스인가? 누가 봐도 보스인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아까 그 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 나 아까 죽은 시체 회수해야 되잖아, 그지? 또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좀 슬플 테니까. 아이씨, 브렁탱. 아,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쳐맞아. 아니, 이게 더블로 맞네? 와, 근데 피해 회복 안 했으면은 진짜 죽었다, 이거. 어, 돌아왔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모마처럼 풀피. 점프. 점프 공격. 점프 공격. 도망가지 마. 점프 공격. 아씨.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점프 공격. 축방. 뒤져라. 아! 그래, 여기가 임시 세이브 포인트 지점이다. 이 말이요. 연방 Please no. Keep back. I can't. I have found it. Stay away. Please. 응? 드디어 찾았어라기보다 방금 영어 해석을 직역하면은 이건 내 거야라는 것 같은데? I have finally done what I sought out. I will not let you do this to me. I know your soul. One of a cursed man who destroyed the life I had. 오. 와, 해피한. 와. 야, 이 씨대로. 아니, 저렇게 잘 피하면 언제 때리나? 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 씨! 엥? 두 대 맞고 뒤진다고? 선 넘네? 대박.
아야. 뜯어! 이 폐가 있어? 아, 비켜. 아, 뭐야. 아니, 나 이거 뭐 구르기도 안 되고 점프도 안 됐는데? 끝났네. 아니 저게 뭐야 도대체. 무슨 비침 패턴이야 저거. 뭐 어떻게 깨라고. 아 이건 뭐 부술 수도 없네. 아우 이거 안끼키가 있구나. 빡세네. 와, 개오까. 아, 이제 근데 알았어. 파악했어. 넌 뒤졌다. 이. 부정한 존재를 완파했다. 끝났네요. 재밌네. 블라스포머스를 능가할 수 있는 액션 플랫포머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익숙해지니까 또 이것만의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글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게 이게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번역기를 돌린 말이 나오니까 분위기에 그 몰입이 안 돼. 분위기나 연출, 페이탈리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모션이 되게 진득하게 나와서 훨씬 더, 솔직히 블라스퍼머스보다 처형씨는 더 좋았어. 되게 무게감 있게 잘 잡아서 좋았고, 무기 종류 다양해서 좋았고, 뭐 보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